오늘은 홍합 무침이에요. 주로 새콤달콤하거나 탕수육을 홍합 탕수육을 감자전 무쳐서 튀겨서 탕수육을 소스를 끼얹었는데 오늘은 그냥 담백하게 밥 반찬으로 먹을 수 있도록 홍합을 간장하고 이게 마늘 좀 넣고 이렇게 참기름이랑 넣어서 홍합 고춧가루 좀 넣고 홍합 무침을 담백하게 했어요. 그래서 이걸 봄동에다 쌈싸 먹어도 좋고 밥 반찬으로 이렇게 비벼 먹어도 좋고 그냥 밥 반찬으로 먹어도 좋은 그런 홍합 무침을 했는데 다른 뭐 새콤달콤하거나 달거나 무슨 뭐 탕수육이 아니고 오리지널 밥 반찬으로 이렇게 담백하게 먹을 수 있는 걸 해서 밥하고 봄동 이파리에다가 홍합 밥 좀 한 술 뜨고 그 위에다 홍합 이 무침을 갖다 하나 얹어서 쌈싸 먹어도 맛있어요. 아주 맛있게 무쳐졌네.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고 간장이 뭐 이게 고막이라든지 이런 홍합은 같은 과인데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알갱이가 너무 크니까 좀 썰어서 적당한 걸 크기로 썰어가지고 입에 하나 들어갈 만큼 잘게 썰어서 이렇게 무쳤는데 정말 맛이 좋네요.